판다고 하는데요. 숯을 만들어 판다고 했습니다. 샤르봉. 숯이구나. This is the charbon, the fire, and the fire. Yeah. 15 kilometers. 시장은 5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숯을 만들어 낙타 등에 싣고 50km를 걸어가 설탕이나 곡식과 바꿔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들의 유일한 수익원입니다. 지금 날씨 너무 더워서 지금 쉬고 계시다가 조금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제가 차 타고 왔던 길 그대로 이렇게 걸어서 낙타랑 같이 가신다고 하네요. 좀 집 없이 떠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생활이 되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 나무 그늘이 유일한 안식처. 이들은 천막 하나 없는 이곳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서 30분을 더 달리자 커다란 난민 마을이 나타났는데요. 이 마을이 생긴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13,000명 정도의 난민들이 살아가는데요. 수용시설이 포화 상태라 더 이상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들의 교육 문제였는데요. 난민촌에서도 아이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This is the special bedroom. This is our bedroom. You can sleep in here for 10 or 3 children in here. 현재 이곳 알리아데 난민촌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인 8학년까지만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한 교실에서 10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죠. 자금난 때문인데요. 난민촌에서 희망은 비싸기만 합니다. 지부티는 소금 땅과 화산지대로 전형적인 물 부족 국가입니다. 당연히 이곳의 난민들도 물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요. 다섯 가구당 하루 평균 11리터의 물이 주어집니다. 유니세프, 유엔 난민기구 등에서 원조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의료시설과 약품은 절대 부족한 실정.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We don't go to the hospital. We don't have any water, any medicines, or anything. And there is no any family in here. The war of Somalia, the sister of the Somalia is happening. 현재 이 할아버지는 병명도 제대로 모른 채 4년째 누워 있는데요. 그가 마시는 물을 보니 건강한 사람도 병에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실정이죠. 계속되는 내전을 피해 급히 떠나온 사람 중에는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문 아무사 씨는 5명의 자녀 중 2명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마당에 그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내전 중인 땅에서 아이들은 안전할지 어머니는 죄인이 됩니다. 특히 지난 2007년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에 군대를 파병한 것을 계기로 반군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2만여 명이 사망하고 1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할머니도 그때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 난민촌의 사람들은 더욱 불어났습니다. With my mother for one day only, then Al Shabaab bar came to us and they kill it in front of me for my dear mother. I didn't know the my reason that they have killed it for my dear mother. مدافعين عادوا فربنا بالله لا شعبنا. فمن لا أيام وحنا لا قارب. عروض بدن باكل متي. هويين بدن باكل متي. أضيال بدن ير نافع بدن باكو. عادي عادوا قلبي باتوا ذي.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길 없는 이들은 카메라를 들고 찾아온 여행객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서로 앞다퉈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We become here to, you know, to request for the world, to save our life. You know, we are looking for a life. You know, we want to depend on ourselves. We would like to try our life, how to get a peace, how to get a, you know, increasing life, you know, how to think our future. 이들의 현실은 너무도 암담하고 우울했습니다. Sometimes I cry myself. Sometimes I try to kill myself. So you have a... For your life. About belief, the future can change. You believe? Yeah. Okay, bravo, Fatah, bravo. Try it first. You too. 어느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국제 뉴스를 보면서도 외면해온 현실, 이웃들의 암울한 오늘, 그리고 내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행은 돌아보기 위해 떠나는 여정이라 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의 낯선 땅을 돌아 나오며 저는 제가 선 자리, 그리고 서야 할 자리를 돌아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이웃들의 현실, 그것을 왜 지금껏 외면해왔던 것일까요? 난민촌 이웃들의 눈동자에는 나약한 청년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눈빛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일, 또 다른 삶의 과제가 제 작품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